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창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장을 담아볼까 해요. 김장 담고 금방 고추장을 담아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전통 고추장 담는 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추장 담는 법은 경상북도 영양지방의 양반가에서 담는 고추장 담는 법입니다. 엿기름으로 담는 고추장이 아니고 옛날 조청으로 담는 고추장입니다. 옛날 영양에서 양반집에서 담는 고추장 담는 법을 배워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는 거는 고춧가루 한 건, 600g, 메주가루 2컵, 그 다음에 굵은 소금 2컵, 조청 2컵, 그리고 이 찹쌀가루 5컵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먼저 찹쌀가루 5컵입니다. 근데 이게 덩어리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네, 덩어리 진게 조금 있으니까 조금만 가루를 더 넣을게요. 덩어리 진 거는 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린 이 찹쌀가루를 익반죽을 합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붓는데 뜨거운 물을 너무 갑자기 확 부으면 안 됩니다. 살살 조금만 부으세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질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살살 돌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가루가 뭉칩니다. 이렇게 조금 물을 조금만 더 붓겠습니다. 네. 해서 덜 뭉쳐진 거를 뭉쳐주세요. 이렇게 반대기 모양으로 만드세요. 반대기 모양을 만들어서 끓는 물에 익혀냅니다. 자, 물이 끓으면 반대기 만든 거를 끓는 물에 넣습니다. 네, 반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이 끓으니까 끓는 물에 넣겠습니다. 이게 위로 둥둥 뜨면 이게 다 익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릇에 얹어주세요. 다 익은 겁니다.
또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게 찰떡을 뜨거운 물을 약간 붓고 으깨주세요. 뜨거울 때 으깨야지 잘 으깨집니다. 자,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러면 이게 풀어집니다. 같이 으깨주세요. 이게 떡 푸는 게 좀 어려워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뜨거울 때 으깨주세요. 그러면 이게 잘 풀어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떡 푸는 게. 끓으면서 떡이 위로 이렇게 둥둥 뜨면은 이렇게 둥둥 뜨면은 다 된 겁니다. 다 익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져내고 떡을 다 건져내고 이 물에 물엿을 두 컵을 넣습니다. 두 컵을 넣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물엿을 여기에다가 두 컵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물엿은 밑에 늘어붙으면 안됩니다. 끓인 물에다가 되게 잡살 떡 헹거를 이렇게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풀렸죠? 이게 거의 덩어리 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물은 전부 10컵입니다. 찹쌀풀이 잘 으깨졌어요. 찹쌀떡이 잘 풀어졌습니다. 이게 물엿 넣고 끓인 물이 따뜻할 때 풀어주면 잘 풀어집니다. 지금 이거 물엿 끓인 물을 다 붓겠습니다. 찹쌀 반대기를 끓인 물에다가 익혀서 찹쌀 떡을 만들었는데 그때 붓는 물이 10컵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에다가 걸러놓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걸러보세요. 풀 덩어리만 남고 찹쌀 덩어리만 남고 물은 싹 걸러집니다. 걸러지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찹쌀 덩어리가 약간 덜 풀어진 게 있어요. 그덜 풀어진 게 들어가면 나중에 곰팡이의 원인도 되고 고춧가루가 잘안 풀려요. 그래서 이거를 자 체에다가 받쳐서 이 덩어리가 어떻게 걸러지는지. 찹쌀 덩어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잘 풀어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하고 배춧가루를 풀면 고추장이 됩니다. 고춧가루 6근입니다. 아, 6근 고춧가루 1근입니다. 고춧가루 이거 1근입니다. 식구가 많지 않아서 1근 정도 해도 괜찮아요. 고추, 마른 고추 3근을 빻으면 고춧가루는 2근 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 를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세요. 3근을 빻으면 고춧가루는 2근 반이 나옵니다. 고춧가루를 잘 섞어줘요. 이제 조금 섞어 놓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1근 600g입니다. 600g. 메주가루 2컵이 200g이에요. 배숫가루 200g, 고춧가루 600g.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굵은 소금을 2컵을 넣습니다. 소금 많이 들어가요. 2컵. 2컵을 넣는데, 이게 저으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게 소금 2컵입니다. 이렇게 넣어가면서 섞으세요. 한 목에 2컵을 다 부으면 소금의 쓴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넣고 녹인 다음에 또 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섞어가면서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이 좀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추장 2개의 색깔이 약간 틀리죠?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틀 전에 담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늘 담은 것입니다. 이틀 있다가 항아리에 간을 보고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틀 지난 고추장을 항아리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릇에 담아서 놓을게요. 항아리에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저쪽 오늘 담은 고추장은 이틀 있다가 항아리에 넣겠습니다.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 고춧가루 위에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살짝 뿌립니다. 많이 말고 살짝 지금은 조금 진 것 같은데 좀 지나면은 한 3개월 정도 익히면 알맞게 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햇빛에 놔두시면 되죠.